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을 제공한 분당 서울대병원과 광명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찾아 감사를 표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성남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백록민 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6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행정명령 목표 병상이었던 13병상을 확보해 제공했으며 돈은 손실보상 지원으로 지난달 30일 도 예비비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둘러보고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중수부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달 18일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 병상의 최소 1%를 코로나19 치료에 동원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4일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 13병상을 비롯해 아주대병원 7병상,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0병상,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 8병상,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10병상 등 48병상을 확보 중입니다. 도는 이들 상급 종합병원 5곳에 지난달 말한 곳당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과 역학조사관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도내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 75개소와 병원 보건소에서 설치된 선별 진료소 109개소 등총 184개소에 발열조끼 2,870벌을 비치했습니다.